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금통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금통위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8번인가요? 8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22일 올해 두 번째 금통위가 개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고요. 이 같은 금리 수준은 8차례 동결된 결과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준 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묶어왔거든요. 네. 올해 첫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향방의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의사록에서는 단 한 명의 금통위원도 추가 인상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한 셈이죠. 당시 회의에는 5명의 금통위원이 참여했는데요. 이들 모두 향후 3개월 정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닫혔고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번 2월 금통위에서 역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앞으로 1년 이상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 측면의 상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당 기간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 3.2%보다 하락하면서 반년 만에 2%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는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금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월에서 맞습니다. 5월 이제는 이제 6월까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7월 금리 인하설이 유력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요.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며 2분기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후행해 빠르면 7, 8월 정도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안예아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에 따른 유동성 우려를 고려해 하느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의 연준의 6월 인하를 전제로 한국은행의 금리 7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그 뒤에나 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 2월 금통위에 새로운 금통위원이 온다고요? 네, 지난 13일 황건일 금통위원이 임명됐습니다. 황건일 위원은 직전 세계은행에서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을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지낸 뒤 이번 금통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황건일 위원은 취임사에 주로 우리 사회에 산적한 악재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 대출과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저출생, 고령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과 같이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도 우려했습니다. 황 위원은 지난 13일 임명식이 진행된 뒤엔 한국은행 본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에 들려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보냈습니다. 네. 자, 신임 금통위원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금리 인하는 읽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동결에 대한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